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팬팬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미친 할매 피사에 탈출하는 공포게임 그래니. 제가 어제 팬미팅에서 그래니를 했는데 제가 결국에 못 깨서 약속을 하나 했었거든요. 제가 모든 난이도를 세 목숨만에 깨주겠다고. 한번 죽을 때마다 레몬 하나씩을 먹을 거고요. 레몬이 지금 총 3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세 목숨으로 그래니를 모든 난이도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노말 난이도는 뺄 거고요. 난이도 3개로 이지, 하드, 익스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충 이지랑 하드 모드 때 안 죽고 익스트림 때 목숨 3개로 깨는 그런 구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일단 이지 난이도랑 하드 모드는 뭐 너무 쉽죠? 저한테는 그냥 손풀기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템이 대충 어디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일단 그래니 같은 게임은 엔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엔딩을 뭐로 할지도 굉장히 중요해. 오! 나이스! 니퍼! 니퍼 초반에 나오면 진짜 유리하거든요? 이게 석궁키 다음으로 가장 유리한 아이템이 니퍼예요. 니퍼가 찾기 좀 힘들거든요? 잠시만요. 화면 밝기가 너무 어두워. 난 모든 준비가 돼있어. 모니터 밝기 4배다. 마치 나루토에서 사스케가 사륜안을 쓰듯. 물론 이걸 쓰면 내 시력이 점점 낮아지겠지만 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. 아 근데 이지 난이도 때요. 이거 뭐 공략할 게 있습니까? 하드 난이도는 돼야지. 아! 안 돼. 제발. 아니 이거 패치했어요? 왜 저기까지 안 넘어가죠? 이거 옛날에 니퍼의 저주라는 그래니 영상 기억난다. 저 니퍼 때문에 7번 죽었거든요? 이거 포기해 포기해. 이거 괜히 니퍼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니퍼 포기하고. 왼팔아. 왼팔아. 이지 난이도야. 왼팔아. 옛날 김앤팔을 생각하자. 2017년도 김앤팔. 자 이거 있으면 안 죽거든요? 내가 봤을 때 겁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? 뭐야 저거? 파랑키 제발. 아 괜찮아 괜찮아. 그럼 파랑키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? 좋아. 니퍼는 여기 넘어가는 거 실패했지만 얘는 성공할 수 있어. 자 보여드릴게요. 가라 쇠망신! 어? 이거 내가 봤을 때 부금이 없어서 그래. 안되겠다. 이지 난이도지만 부금 쓰자. 옛날 17년도 김앤팔 그래니 익스트림 난이도를 깰 때 썼던 부금. 그 부금을 지금부터 쓰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구만. 나 김앤팔 많이 약해졌구만. 나이스 샷건 부분 모았다. 왜 안 먹어져? 뭐야 뭔 버그야? 그래니 넌 죽었다. 감히 이지 난이도 그래니 주제 날 긴장하게 해. 나 지금 샷건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. 자 꽂고요. 그리고 바로 앞쪽에 지금 샷건 부품 하나 더 있거든요. 내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샷건 부품을 엿다 놨다 이 말씀이에요. 좋았어. 완성. 들어와 들어와. 자 바로 사냥 모드입니다. 아까의 저와는 달라요. 들어와. 자 할머니 여기 내려오는 거 예사수로 잡을게요. 아니다 아니다 죄송해요. 나대지 않고 뭐 괜히 망하면 좀 그러니까 그쵸잉? 와 들어와. 이거 샷건으로 죽으면은 더 오래 죽습니다. 2분 30초. 왼팔님 드디어 옛날 왼팔님이 돌아왔나요? 아니요 지금 텐션만 높은 거예요. 텐션 갑자기 높아졌습니다. 조심. 아니 방탄검이라고요? 그게 말이 돼요? 거미씨 총만 먹고 갈게요. 미안해요. 아니 이게 왜 안 죽어? 더 가까이 가야 돼? 가까이 가다 죽을 것 같은데. 나 레몬 먹기 싫은데. 아니 거미야! 잠깐만 나 여기 이미 아이템 먹었다고요? 아 진짜 왼팔아 왜 이렇게 멍청해. 왼팔아 뭐를 위해 두 번 죽은 거니? 어? 여기 이미 아이템 먹었잖아. 너 바보야? 너 이제 멍청해진 거니? 레몬 먹기 싫어요. 레몬 먹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 팬분이 사와줬고요. 이거 무슨 유기농인가요? 레몬이 어떻게 이렇게 크죠? 아니 레몬이 왜 이렇게 딱딱해? 이거 뭐야? 어?
아니 어떻게 레몬에 씨가 10개가 나와. 이거 어디서 한 거야. 이진환이도 못 깼으니까 하드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드모드가 더 쉬워요. 저는 하드모드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. 왜냐면은 하드모드를 제일 오랫동안 연습해왔기 때문에 하드모드는 절대 죽지 않아요. 이거는 하드모드는 자 자동차 키 벌써 나왔죠? 죽지 않아요. 절대 하드모드를 못 깬다면 저는 이거를 코로 먹을 자신이 있어요. 레몬을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어요. 봐봐 리퍼까지 이거 무조건 깼죠? 자 한 살짝 밀어주고 안에 하여튼 뭐 있나. 자 우물 손잡이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. 없네요. 좋아 코드까지 아이템 위치 다 외웠습니다. 소리가 나긴 했는데 자 지금 플레이 완전 깔끔해졌죠. 갑자기 이 부근감기라면 난 지지 않아. 자 들어갔죠. 문 닫고 잠그고 F1키 자 석궁키 벌써 먹었습니다. 이거 진짜 빠른 거예요. 게다가 지금 아이템 위치 지금 엄청 많이 외웠거든요. 자 석궁키 쓰기 전에 이게 하드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템 찾기가 힘들어요. 일단 수박 오케이 수박하지만 깔끔스 깔끔스. 자 하드모드는 30초 동안 기절하거든요. 이거 30초 대충 기억해 줍시다. 자 지금 5초 지났고요. 4 3 2 1 3 4 5 6 7 8 9 10 1 2 3 4 오, 자 슬슬 나왔어요. 이거 소리 조심 사운드 조심해야 돼요.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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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앞에 저기서 운도 없지. 방금 익스트림 난이도 했으면 죽었어 방금. 하지만 익스트림 난이도가 아니죠. 다행이에요. 그렇게 이런 플레이를 한 거예요. 과감한 플레이. 왜냐 여기 우리에겐 석궁 총알이 있으니까. 자 5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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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기절시킵시다. 자 오죠 오죠. 자 오면은 바로 기절. 현관에 바로 뿌려주고 수박 먹어줍니다. 자 여기 톱니까지 있죠. 이거 톱니까지 이동해 줄게요. 자 수박 뿌려주고 톱니까지. 자 봐봐 제가 이지모드를 못한다니까요. 네 이지모드를 안해봤어요. 전 저런 낮은 플레이 저렇게 이지모드 쉽다란 뜻이지 않습니까. 전 쉬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네 석궁 내놔 석궁 석궁 피켜 임마. 왜 안 먹어져? 자 이 상태로 바로 저쪽까지 도망갈게요. 단두대방까지. 좋았어.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, 두 번, 세 번. 완벽해. 자 그랜이 왔죠? 문 열고 여기까지 왔을 때 써야 돼요. 쏘고 아까 수박 넣다 버린 거 먹고 수박 깨주고 그리고 여기 아이템 있나 없나 확인. 자 샷건 부품 필요 없죠? 자 마스터키 얻었습니다. 이거는 무조건 현관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현관 엔딩 보는 게 지금 훨씬 편해요. 자 이거 아이템 먹고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. 이 밑에 내려갈 때는 무조건 석궁이 있을 때만 내려가야 돼요. 석궁이 없을 때 내려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가. 그리고 대충 안에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. 고기 고기 필요 없어. 그럼 여기 버리자. 왜냐면 석궁이 있을 시점부터 거미를 제가 바로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4층 그냥 올라가면 돼요. 필요 없어 필요 없어. 저기 올라가지 않아. 여기 코드 기억하고 아이템 한 번 본 거를 여러 번 봤을 때도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.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망치가 있다면 여기 오케이 망치 기억하자. 오케이 할머니 지금쯤 부활했을 거거든요. 여기 한번 사운드 내주고 자 지금 할머니 올 거예요. 자 할머니가 안 온다면은 석궁 살짝 한번 쏴줘요. 그리고 석궁 먹어줘. 그 할머니가 올 거예요. 이게 석궁 쏘는 소리에도 할머니가 오거든요. 자 집숭 집숭. 자 할머니가 집 왔을 때 바로 망치 먹고 자 망치를 왼쪽에 두 번 클릭하면 바로 떼집니다.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눠서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여기도 두 번 클릭하면 판자 바로 먹어집니다. 이렇게 열어주고
저게 빨간 색깔 있으니까 저거 기억하자. 샷건 부품 있고, 샷건 부품은 아까도 말했지만 필요 없죠. 아, 아이템이 아무것도 안 나오네. 까비까비. 하지만 괜찮아요. 그리고 여기서 소리 한번 내주고 밀어주고 할머니를 기다려줍니다. 자, 할머니 왔죠? 그러면은 깔끔하게 바로 내려가요. 그러니까 할머니가 분명 일로 올라. 아니 왜 저기 있죠? 할머니 방금 제가 본 건 뭐였죠? 할머니 아니었나요? 제발 파랑키! 파랑키!